입으로 치킨. 달장. 농약을 안 쓰나 봐요. 캠핑 온 기분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모시고 왔어도 이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대가족이 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서비스 차원으로 우리 고객님들, 아기 손님들 오시면 보시고 따서 먹기도 하고 그러라고 지금 일부러. 사방이 배나무인 배밭에서 옹기종기 모여 뭔가를 열심히 먹는 사람들. 배보다 유명한 이 집의 대표 음식은 먹기 전부터 그 맛이 상상되는 고기계의 왕좌 돼지갈비. 도톰한 살코기가 노릇하게 익어가는 숨어있던 식감을 꿈틀거리게 만드는 마성의 메뉴. 갑갑한 건물 안이 아니라 향기로운 배밭에서 먹는 이 집만의 갈비 맛에 푹 빠진 손님들. 달콤 짭짤한 돼지갈비 앞에 체면이 어디 있을까. 고기는 맛있는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돼지갈비는 그야말로 국민 외식 메뉴. 그렇다 보니 갈비 뜯으러 온 손님들 역시 대부분 가족 단위인데요. 저희가 일대로 댕겼고 우리 딸이 2대인데 이제는 손녀까지 같이 다녀요. 역시 와도 좋아요. 3대째 다니는데. 어때요 2대? 3대. 삼복도 위도 아랑곳 않고 땀 흘리며 고기 뜯는 일에 열중인 사람들. 이열치열 아닙니까? 좋습니다. 땀 좀 흘리면 맛이 시원히 이거. 그런데 예고 없이 찾아온 소나기에 모두들 고기 뜯어. 야외 앉은 분들 어때요? 야외 식당이다 보니 비가 오면 테이블째로 들어다 옮겨야 하는 이곳만의 짐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러네요. 야외라서 이런 일이 종종 있겠어요? 예. 에피소드예요. 근데 너무 재밌어해요. 이것도 추억이죠. 재밌고 이게 추억이잖아 다.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이러고 처음 와가지고 가족끼리 왔으니까 재밌어요. 다른 고기 종류에 비해 무엇보다 뜯는다는 쾌감을 충족시키는 돼지갈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인기 있는 고기 메뉴다 보니 가족형 먹거리로 꾸준히 사랑받는 돼지갈비가 오늘의 별점 맛 메뉴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유명한 집이 생생정보세요. 이제 나와요? 얻기 위해 사장님을 만난 제작진. 예, 안녕하세요. 30년 전통의 갈비맛 그녀 손안에 있다. 윤혜린 사장님. 별점에 도전하는 각오는 어떨까요? 저는 이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 먹거리를 장만한 거니까 자신 있고요. 협조와 동의를 구한 후 식당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갑니다. 30도가 웃도는 더운 날씨지만 이 집에 돼지갈비를 먹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로 식당은 정신없이 돌아가는데요. 더운 여름날 야외에서 먹어야 하는 불편까지 감수하게 만든다는 이 집만의 특별한 돼지갈비. 그 맛이 정녕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입장되면 등장하는 분들이 있죠. 주부 입장으로 별점 평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생생정보동 애청자 김은방 주부. 돼지고기야. 양념의 맛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요리사 양성에 앞장선다 홍준호 교수. 교수님. 저처럼 젊은 친구들의 입맛에 맞는지 중점을 둬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집 전문 임춘수 블로거. 손님으로 가장한 평가원들은 제각각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돼지갈비 시식에 돌입하는데요.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요. 고기의 질과 양념의 조화를 중점으로 진지하게 맛을 보는 평가원들은 갈비 시식에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하하, 역시나 갈비는 뜯어야지 맛. 평가원들 역시 먹고 뜯고 평가하고 아유 바쁘다 바뻐. 조금 더 먹어보고 조금 더 구워보고 평가하겠습니다. 진지하게. 드디어 평가원들의 시식이 끝났습니다. 고기의 질과 양념의 맛 그리고 전체적인 조화에 대해 고민하며 맡은 바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평가원들. 과연 그들은 이곳의 돼지갈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여기의 양념은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고기를 이렇게 여러 점을 먹었을 때도 질리지 않고. 첫 번째 비법, 담백한 양념의 맛. 양념이 진하면 질리기 마련인데요. 대대로 이어져 오는 간장 양념이 가장 큰 맛의 비결. 먼저 배와 양파 그리고 대파를 넣어 육수물을 끓이는데요. 공개는 못하겠고 요거는 저희 이제 비법.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간장이랑 같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다섯 가지 들어가 있어요. 봐주시고. 공개할 수 없는 다섯 가지의 재료를 넣은 간장과 육수를 부어주고 거기에 또다시 각가지 재료들을 첨가해서 깊은 감칠맛을 더한다고 합니다. 양파, 그다음에 배가른 거, 참깨, 후추, 참기름,